쌤은 잘 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뭐 약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의지나 이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아 쌤은 내가 봤을 때는 자기는 예술과 가까운 춤을 춰야 된다고. 왜냐면 혼 자체가 예술의 혼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해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래도 공감이 가잖아요. 음악을 그래도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결론. 네. 그러니까 춤에서 자기가 유튜브에서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주려면 한 동작 한 동작을 해더라도 강약이 조절돼요. 그러면 힘을 빼는데 오히려 동작이 더 크게 보인다니까. 힘을 나 여기 딱 주죠. 힘을 줘가지고 하는 거? No. 힘을 풀어야지만 그 힘을 줄 거면 동작이 별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연습을 자기만의 걸로 나름대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건 정답이 없어. 나도 수업 때마다 항상 자기 춤을 보고 뭐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기 춤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진짜 기가 막히는 그런 멋있는 동작이 나와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얼굴도 체면이 걸려져서 진짜 누가 보는 말든 나는 지금 이 춤출 때 이거에만 집중해. 힐링되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그건 잘못을 봐봐. 마지막 포즈에서 해봐. 했어? 스탑. 그러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고관절을 접고 마지막 발끝에 이후 봐봐. 더 길어보이고 훨씬 좋아. 이제 안 해. 조금만 더 버텨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하란 말이야. 근데 일어나는 것도 너무 싱겁게 일어나잖아. 힘든 거 하고 잠깐 다시 힘든 거 하지만 자기 관리할 때 한 번 더 물어주란 말이야. 그 입으로. 오케이. 이렇게. 아니 이 정도는 힘든 거를 즐겨야 된다고. 아 힘들다고 막 다 포기하고 자기는 포기하는 게 너무 빨라. 몸에서 오면 빨리 일어나고 싶지. 다시 이왕이면 예전에 나간 거는 나랑 경험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때도 잘했어요. 근데 나란 사람도 많이 컸고 미아 쌤도 정말 많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요구하는 춤 자체가 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나도 미아 쌤을 향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잖아. 수업 시간에 보면 그 집중력을 우리가 한 번 보여줘요. 떨궈도 떨궈도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준비 시작. 다시 이전에 지금 작기가 들어왔어. 발바닥이 아파 근데. 아니 알았어. 잘 출라는 춤 추잖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발바닥은 누구나 다 아픈 거야. 다시 준비 시작. 아, 마음 잡고 해. 오, 땡큐. 굿. 그러면 이 조명 속 안에서 자기의 지금 몸짓이 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느낌으로 내가 춤이 진짜 나도 모르게 다가가는 느낌이 돼. 나도 모르게 스킨십이 되려고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건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비틀거리고 내 머릿속에는 야 뭐야 이거 진짜. 아 진짜야. 아 이미 춤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용이 나도 춤을 이렇게 배웠대. 동작을 백날 연습해가지고 하는 선수들은 되게 많아. 왜냐면 다 연습하니까 되겠지. 근데 내 영혼이 다 내 몸 안에 있는 상태로 영혼이 뭔가 영혼이 가는 느낌이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내 표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 몰입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룸바 할 때 이런 춤이 없으면 뭐 영혼이 없고 감정이 없으면 그 춤은 누가 보더라도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다시 준비.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잡으면 거울을 보지 말고 한 상태 진짜 날 볼 거면 언제 잡아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아 거울 좀 보시고. 진짜 고개를 언제 잡아줄 거야.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보여줘요. 다시. 오케이.
거의 이제 끝났어. 이제 일어나서 다시 생기는 거예요. 맞아. 시작. 오케이. 여기서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어. 손을 빨리 내리면 안 돼. 먼지처럼 계속 이 공중에 약간 뭐 팔꿈치도 구부려져 있는 상태에서 먼지 속에 계속 이렇게 공중에 있는 느낌이 나지만 내가 요즘 필링 같이 이때 발 모아놓는 게 낫겠죠. 어떻게 발 모아? 모아 모아 모으는데 근데 아까는 너무 내려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앉더라도 그냥 귀도 막힌 사람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돼. 벌리고 있어야 내가 살짝 오 굿 그래야 여자 같다. 오케이 땡큐 이해갔지? 다시 한 번 준비. 진도는 리아쌤이 금방 외워. 아니 아무래도 유튜브 작업을 해야 돼. 진도는 지금 우리도 많이 나갔다고. 말 그대로 여섯 번째 수업하고 막 지금 하는데 진도 금방 나가서 그만큼 몸에 준비가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 같이 명품을 만들어. 준비 시작.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야 뭐야? 그냥 나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 언제 오지? 아. 이 사람 언제 오지? 이 사람 언제 오지? 아 이 사람 언제 오지? 이러긴 해. 왜 안 오지? 뭘 그렇게 궁금해. 아 미치겠다. 내가 지금 덮었지. 그 지금 옷이 무거운 옷이 덮여졌단 말이야. 그거를 자기가 살짝 치워. 근데 치우는데 등머리로 치우는 거야. 그럼 어때? 나도 가지. 그다음에 다시 살짝 나체봐. 첫 번째는 무거운 옷이야. 오케이. 두 번째는 그냥 천조각이라고. 그다음에 유세. 이게 다 나를 조절하는데 이게 힘이 항상 겨루고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하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약하고 잠깐 더 약했다. 이런 느낌이 항상 다르다. 아시겠죠? 다시 해봐. 준비. 펼쳤어? 여기서 처음에 무거운 면수. 아, 몸이 약간 부드럽지 않아. 마지막 세 번째 때. 오케이. 이 세 번째 때 지금 폈어? 펴. 그 다음에 살짝 묵었다가 이제 가. 오케이. 내 몸 잡아. 바디 시작이 뒤로 가. 묵었다. 펼쳤다. 어때? 여기 보면 왜 묵었지? 무거울 때 묵었지 말고 가볍게 묵었다가 펼쳤다. 이제 그 힘으로 일어나야 돼. 약간 이 몸트름이라고 배턴하는 그 느낌. 그것도 안 해봐서.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처음부터. 아니 내가 이렇게 세게 했어. 어떻게 뭐 이런 부분을 폭탄하면 지금 피해. 이런 피할 것 같단 말이야. 몸이 싹 덮는 느낌이라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해봐. 나 평소보다 세게 민다. 오케이. 근데 지금 다시 제가 평소보다 세게 민다. 조금만 더 앞으로 앞으로. 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왜냐면 내가 밀어주는 게 지금 내가 밀어주는 게 스텝을 처음에 첫 발 두 번째 발까지 가라는 밀어입니다. 이해가지? 근데 나는 가라는 밀어주는 건데 자기는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제가 내가 돌리는 느낌이면 이런 느낌. 이해가지? 이거 미는. 근데 이거는 어때? 보내는 느낌. 그래야지만 슈. 어때? 그래야 동선이 생겨서 더. 그래. 동선이 더 털어지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텐션 자체가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근데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감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상호세미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랑 뭐 이렇게 해드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느껴진다. 알겠지? 다시 한번 와봐. 여기서는 뭐라고? 내가 밀어주는 거야. 슉. 손 펴서.
어, 그러니까 내가 보냈는데. 응, 그랬어. 이거 쓸 때는 잘 보면 응. 여기 있는 이거 혹시? 응. 아, 이거 봐봐. 아, 자랑하는 거 그렇지. 오, 근데 이게 봐봐. 어, 나중에 버벅해서 안 보고 있어. 아, 어떻게 잡아보? 아니,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싹. 오케이. 자, 아, 잘 보면 앞에서 눌러도 어, 그런 느낌이야. 체중이 아니라 나 너무 세워 너무 세워도 안 되고 너무 앞에 있어도 안 되고 약간 이걸로 인해 밀어주는 느낌 나야 돼. 이게 그거 가볍게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펴고 아니지 제가 하나 둘 이 다리가 막 대기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많이 다른 느낌 안 웃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거는 잘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자기 몸 중심이지. 이 중심으로 먹어야 돼. 어,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 이게 위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니라 몸의 중심에서 딱 모아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돼. 그리고 나를 딱 잡아. 나 지금 들려있잖아. 어, 딱 서봐. 어, 이런 느낌 나야 돼. 그다음 밀어. 자, 지금도 또 보면 호흡으로 간다면 여기 발 이제 봐봐. 힘 있지? 조금만 더 힘 있게 해. 근데 중간에 아, 근데 나도 막 떨그덕떨그덕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아까 중심이 아이고. 그러니까 김미아 딱 김미아 쌤 보면 떨거덕떨거덕이 그게 그냥 아니, 미안, 내가 춤을 그냥 평가하자면 만약에 오늘 내가 처음 미아 쌤을 알고서 만약에 내가 레슨한다 어 문제가 뭘 것 같아 그러면 떨거덕거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난 바로 뭐 아니 이렇게 워그레도 떨거덕. 그러니까 내가, 나도 발가락 보면 이 신발 봐 빵꾸나서 안 봐. 마지막 끝머리 발을 밟고서 그걸 참아야 돼. 지금도 잘 보면 제가 진짜 누가 장풍으로 밀어내듯이 장풍으로 밀어내는 그 느낌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잠시만. 할 수 있어. 그다음 잘 봐. 몇 가만히 있어 봐. 일로 더 가. 더 가.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아. 왜 자꾸 이리로 가? 어우, 이거 세. 잘 봐. 자기로 인해 내가 살짝 오거든? 그럼 고개를 살짝 돌려봐. 그럼 내가 발이 어때? 가지. 살짝. 오케이. 그럼 여기 손도 살짝 당긴다고. 그 힘으로, 어, 이렇게 온다고. 근데 오는데 잘 봐. 여기서 몸 쫙 펴봐. 빡빡 펴봐. 어. 이게 일단 기본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신나. 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오니까 나랑 나도 지금 깔잖아. 저 일부러 억세까지 말고 고개 편하게. 오 이게 깐 거야. 호흡만 딱 들어. 그 다음에 눌러봐.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없다니까. 어 서로 손을 이렇게 감싸듯이 서로 이게 감싸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준비. 내 눈빛 한번 잡아. 목적이 이렇게. 아, 그거 해놨지. 나 어때? 그냥 들이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집중이 한번 흐트러지는 게 보인 거야. 맞아. 아, 힘들어. 아, 미치겠다. 원래 프로한테 무조건 매니아 나오는 거야. 뭐 하는지? 아. 오, 어때? 화면 딱 제대로 보이. 어때? 춤추는 거 같지 않아? 이게 그 다음에 국화라치 않아? 그 아니 스텝이 왜 다시 그 사람들 눈한테 이게 보여야 된다. 요리 뭐 이렇게 자기도 춤을 남들 거 평가하잖아.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그림이라. 오케이? 다시 근데 내가 가리키긴 하는데 아, 응. 내가 가리키는데 미녀생 와봐 기분 나쁘게
입고 한다니 춤추면 나냐고. 시선이 진짜 멋있네. 어디 눈을 까고. 아 깔지 말라고. 아 나도 모르게 막 칭 생각하다가 눈이 깔리네. 와 저기 이런. 내일 영국까지 가야 되는데 내년 무조건 100% 갈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일부러 자기의 요령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요령을 요구해서 일부러 트는 것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잘 보면 몸이 깔끔하게 서서 깔끔하게 아무 일 없듯이 벌써 뒤에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 일 없듯이 또 앞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돼. 근데 요령으로 막 비비고 비비니까 보기 안 좋아. 네. 다시. 오케이. 오 잘했어. 그다음에 또 돌고 나서 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아니 그 잘 돌리기 위해서 이제 좀 반동 썼지. 예. 근데 반동도 이렇게 딱 매듭. 어느 정도 좀 더 쳐야 돼. 응. 오. 오 멋있다. 오 그. 멋있다. 처음부터까지. 힘 빼고. 아니 나름대로 인류잖아요. 무슨 인류? 아니 내가 인류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세세한 거를 잡아야 된다고. 자기도 마찬가지. 오늘 지금 레슨 받고 지금 비디오 보고 이제 예전 거 봐봐. 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진짜 이게 느껴지네. 하루 한번 봐줄 때마다 느껴진다. 그만큼 더 세세하고 더 그게 몸 속에 항상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도 원래 어릴 때 성격이 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춤을 추면서 항상 절제, 세심하게 영국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영국 문화가 그냥 몸에 돼버리는 거야. 한국에 와서. 근데 사람들은 그게 미아쌤이야 나를 많이 잘 알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잘 되는 게 재밌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벌써 야 저 사람 벌써 춤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제철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보이기 때문에 그걸 그게 춤처럼 보는 거지. 몸이 이렇게 되면 춤이 그냥 나온다니까. 진짜? 그 다음에 미리 하지 마. 잘봐. 다시 해봐. 해봐. 손 이렇게 해봐. 아니 잠깐만 있어. 모아. 발 모아. 모으고 내 몸에 터치가 있고 터치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무릎은 가지 마. 오케이? 자꾸 숙이는데 오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미루지 말라. 아 발 들어가는 거 저렇게 천천히 하면 돼. 발 이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터치 오케이 이런 느낌. 슈 눈 이 슈 눈이 습가 이런 거 키우지 마. 슈 잠깐 여기서는 잠깐 미안해. 이 다리 있지. 데리고 온 다리가 한 30cm 더 옆으로 가. 3cm 더 가. 3cm 더 밀고 가. 어, 가. 이 상태에서 후카라치가 돼야 돼. 이해가지? 발바닥이 없으면 자기는 여기서 이거만 한단 말이야. 아, 발바닥이요? 아, 열심히 그냥 큐 누이 살짝 구부리기. 오케이. 근데 이 구부리는 게 살짝 허벅지를 나한테 밀면서 자극을 먼저 줘. 그 힘으로 이제 내가 딱 발산. 그 다음에 잘못 다리 버티고 있어. 오케이. 그 버티는 힘으로 인해 이 마지막 끄트머리 발로 돌아. 오케이.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다리로 도는 게 아니라 이 다리로 끄트머리 발로 돌아야 돼. 그럼 나 한번 봐봐. 여기서 왔잖아.
어때? 이왕 여기 혼자 왜 보면 어때? 동료 높이지? 잠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간 상태에서 이걸로 밀어버리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그냥 돌게 된다. 있는 상태 그대로 가요. 워킹 오케이. 그 상태에서 잡으면 다리가 지금 자기 다리가 벌려진 다리야. 왜냐면 여기서 갔잖아. 나 이 다리 잡아. 어때? 붙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로 일어나야 된다. 아 내가 춤을 그냥 추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이게 다리 아파. 아 나 진짜 여기서 누워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리고 잡으면 마지막 발이 조금만 더 눌러봐. 오케이 그리고 완전 사이드. 그 상태에서 관절을 잡으면 서서히 계속 밀어나가. 어 그러면 내 팔을 다시 한번 서서히 밀어봐. 서서히 밀어봐. 아니 절로 다시 손 가슴에 관절 그 상태 계속 밀어봐. 아니 계속 몸 떠나가 넘어지게끔. 오케이 그래야지만 내가 낚아채 해준다. 느껴져야 돼요. 오케이 굿. 그 상태에서 잘 보면 두 발 까치발로 까치발로 몸을 돌아 돌아 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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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그건 날 확인해 안 해. 확인하지. 그 다음 얼굴 와. 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가. 뒤로 가. 나 꼬집니다. 꼬집니다. 오케이. 더 접어. 그 상태 천천히 당겨서 와. 오케이. 제발. 몸 자체가 지금 자기 지금 유도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리 붙여. 오케이. 그냥 위, 딱 늘어진 상태에서 차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관절 부을 때까지 헤드 가만히 있어. 오케이. 헤드 가만히 있어. 오케이. 마지막 갈 때, 근데 잘 보면 마지막에 몸이 풀어진 느낌이야. 그 어때? 몸이 잡혀져 있는 느낌. 후 인쇄. 후 거. 휴휴 승리 목 쫙 늘려. 쌉 다리 더 꽂아. 손바닥 쫙 손바닥으로 위로 쫙 늘려. 네 앞에 봐. 여기 더 들어. 쫙 잡아. 내 몸 잡아. 잡아. 팔뚝 다 펴. 다 펴. 쫙 늘려. 앞에만 봐. 머리 딱 앞에. 오케이 독하게 인쇄. 그 상태에서 이 힙볼트 올려 이제. 그 다음 내려. 로드. 진짜. 진짜. 준비. 아이 날 보고 하라고 춤을 하려고.
3, 4, 오케이, 잠깐. 내 원하는 각도 좀 더 다리 더 가고, 여기야. 그래야지만 내가 뭉쳐서 떠나가더라도 마지막. 마지막으로 준비. 여기 지금 이 다리가 약간 벌려져 보이는데. 내가 잘못하면 투하면서 약간 이 다리가 이렇게 가면 내가 원하는 거는 후. 이렇게 항상 서로 어크로스 가지는 항상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시작. 후. 어크로스 가지. 엔. 슈. 여기서 봐. 자기 손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엔. 슈. 이 손에 대한 생명력이 뭔가 계속 내가 느껴야 돼. 근데 그냥 그 이 손. 눈이 어 얘도 손 자기는 약간 어깨는 펴내는 거야. 투 금에 대한 느낌이 짜내면서 짜내는 이 필링이 느껴지는데 그냥 그 이런 날리는 파이야. 그러니까 가벼워 보여. 시작. 투 어크로스 바디. 큐 여기서 쭉 다 추워. 그다음에 힙을 한 번 더 돌려. 오케이 굿. 힙을 맞춰. 히프를 한 번 더 후 한 번 더 추고로 등 견갑골도 후 한 번 더 더 추고로 휴 요리 호 호 공식자가 양팔 가려 틀어지 그 스트레칭 후 유세 휴 요리 호와 휴 딱 트위스트 이거 다시 싹 아니 다시 다리만 꺼내 휴 오케이 그 다음 시선 달라 이 사이로 코 나한테 코 이렇게 돼야 된다 이해 같이 다리 딜레이드 하고 이렇게 돌아 오케이 그 상태에서 돌아 가깝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딜레이드 하고 맞아 가깝게 시작 휴 무관해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그냥 슈 둘이 계속 앞만 봐. 거울만 봐. 거울로 갈 때가 재밌어. 슈 둘이 손 엔 슈 천천히 슈 천천히 슈 슈 승리 이런 느낌으로